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좀 서론적으로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토피의 이제 정의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원인을 좀 요약 정리해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의 손상과 기능 저하에 의해서 심부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네 가지 생존의 4대 법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피부온도 올라가고 모공 다치고 땀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현상은 모든 생명체, 식물과 동물한테도 다 포함되고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다. 생존을 위한 4대 법칙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의 원인도 이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네 가지 현상의 특징적인 또 정상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부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염증성도 관절이라든지 구멍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그런 쪽으로 열이 잘 쏠리게 되거든요. 열은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전도, 대류, 복사, 증발 이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동 부위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다 생길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 면적에 따라서도 이 증상이 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저번 시간에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 나이 연령대별로 좀 이 증상이 좀 특징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보면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에 있어서도 이 연령별에 나타나는 좀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차이가. 그걸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유아기 그러면 생후 한 2개월부터 2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보시죠. 얼굴이나 머리 사지의 신척 부위에 급성의 병변으로 음식물, 약물 등에 의해 잘 생긴다. 이겁니다. 실은 우리가 유아기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감기 걸리면 또 뭐 바로 소아과에 가서 항생제 먹이잖아요. 그럼 항생제 부작용 한번 알아보셨어요? 부작용? 약물에 의한 부작용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뭐 한 일주일 동안은 피부병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은 감기가 3주가 돼도 안 나. 그러면 부모님 입장은 어떻게 하게 돼요? 아니 나을 때까지 계속 가게 돼요. 그 병원 소아과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약을 먹여요. 그럼 약을 4주, 8주 이렇게 먹게 돼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약물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 종종이 어린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왜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아과에 가면은 애를 차갑게 키우라고 그래요. 차갑게. 그래서 방 안의 온도를 뭐 19도, 21도까지 내려버려요. 아니 애는 지금 피덩어리인데 막 옷을 벗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가 저체온증에 걸린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응?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저는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게 키우냐고. 부모님도 옷 벗고 있어 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추워서 벌벌 떨고 있지.
나 애가 피부가 팽글하다고, 피부 온도가 높다고,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방 안에 온도를 확 낮춰버려요? 근데 그런 치료가 다 있어요. 그런 치료가. 저는 막 야단을 칩니다.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렇게 키우라고 했냐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지금 양방의학은 피부 온도를 낮추는 데다 초점을 둬요. 피부 온도를. 심부 온도 낮아지는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의사쌤들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요. 잘못됐어. 심부 온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가 심부 온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의사쌤들. 심부 온도 내리는 약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약도 안 돼요. 한약도. 제가 한의사라고 뭐 한약은 신분도 내리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찬 공기도 안 되는 거예요. 찬 공기는 뭐 한방입니까? 양방입니까? 아니잖아요. 옷을 벗겨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건 뭐 너무나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특히 여기 보세요. 얼굴. 왜 얼굴이냐고. 얼굴. 머리.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막 두피에 어? 지루성 피부염처럼 생겨가지고 딱지가 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애는 조금만 울어도 그냥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고요. 순간적으로 신분도가 내려가면 손발끝에서 무공이 다치거든요. 그때 애가 확 울면은 열이 몸속에서 탁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만 얼굴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상체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머리 쪽으로, 목 쪽으로 이렇게 열이 잘 올라오니까 여기에 피부 온도가 잘 너무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더더욱 지루성 피부염도 잘 생기고 모낭염, 여드름 이런 게 잘 생긴단 말이에요. 아토피도 마찬가지. 막 눈 쪽으로 열이 생기면 눈이 빨개지고 오래되면 그게 다크서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서클도 우리가 열이 쏠려서 생기는 결과라고요. 만성적일 때 다크서클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신척 부위. 우리가 사지에 이게 신척 부위. 응? 팔꿈치, 오금 이런 부위에 잘 생긴단 말이에요. 발목 이런 관절 부위에 잘 생겨요. 음식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들 음식물 이유식 할 때 또 우유를 먹일 때 우유에 우유도 차갑게 우유를 먹이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유도 따뜻하게 아이의 체온보다 높게 응? 따뜻한 우유를 줘야지. 찬 우유를 주면 그만큼 소화 분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내 몸에서 애의 몸속에서 열 에너지 발생량도 줄어들고 그럼 신분도가 잘 안 올라가잖아. 신분도가 잘 안 올라가면은 그럼 또 모공은 또 다치고 피부도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또 다시 심해지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래서 먹거리 하나하나라도 온도 잘 살펴보고 분해가 잘 되는 먹거리를 잘 찾아봐야죠. 그러면은 막 지방이 많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우유를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 이유식을 먹일 때도 그 이유식을 만들 때 잘 만들어줘야죠. 막 기름이 둥둥 떠는 음식은 절대로 먹이지 마세요. 어린애한테.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설. 왜 인설이 생기냐고요. 왜? 하얀 막 각질이 막 생기잖아요. 왜? 신분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공이 다치죠? 모공이 다치면 피부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각질 세포가 내 침착성이 줄어들어서 뭔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탈락성의 증상, 인설, 각질, 비듬 이런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 줘야죠. 그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만 쓰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홍관성의 반이 생긴다. 벌그란 동글납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반이 생긴다. 왜? 열이 쏠린 부위라고요. 거기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그 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홍반이 생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뭐 관절이든 구멍이 많은 데로 열이 잘 쏠리고 마찰이 많은 곳에서 열이 쏠린단 말이에요. 특히 어린애들은 기저귀 찬데 마찰이 많잖아. 사타구니라든지 기저귀, 또 입술 주변 이런 데 막, 이유식 할 때 막 이렇게 젖꼭지 막 빨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찰이 많죠. 입술 주변에. 이런 데
염증이 잘 생겨요. 피부 온도가 잘 올라가는 부위다 이 소리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그럴 때 뭔가 혈중이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혈관 바깥으로 붉어지면서 빨개지면서 진물이 나오는 거 발진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가피 어? 뭐예요?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 가피 등에 얼굴이 잘 생긴 얼굴에? 등에 얼굴에 잘 생긴답니다. 얼굴 구멍이 많으니까 구멍이 열 에너지니까 구멍으로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잘 침범해서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아기의 소양증이 심하다. 심해요. 이게 어린애들은 체온이 높잖아요. 쉽게 쉽게 체온은 잘 올라가요. 근데 모공이 다쳐버리면 열이 방출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더 가려움증이 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공이 다쳐서, 모공은 왜 다치죠? 심분도가 내려가서. 자, 그럼 소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유아기에 비해서 소아기는 이제 열 발생량이 조금은 줄어드는데 그래도 열은 많아요. 자, 팔, 다리의 관절, 이 보세요. 관절 쪽으로 열이 잘 쏠린다면 관절. 손, 발바닥, 이게 왜 그래? 마찰이 많은 거. 물건을 잡고, 걸어 다니고 제가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 부위가 염증이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염증이 잘 되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열이 너무 쏠리니까 피부 온도는 또 올라가고 그때 또 건조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지고 모공이 또 닫혀 있잖아. 그래서 또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 균열, 그 다음에 두터워지는 태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려움증 호소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자, 무릎, 팔꿈치, 손목, 발목, 목 주변, 둔부, 엉덩이 여기도 마찬가지 구멍이 있고 마찰이 많죠. 자, 얼굴 등에 호발한다. 이해가 잘 되죠? 자, 인설, 피부 표면에 주름이 뚜렷해진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 온도가 노화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피부 주름이 많아지는 거죠. 노화 속도가 빨라져서 피부 주름이 많아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자꾸 고비타민제를 쓰는 거예요. 비타민 피부도 낮춰야 노화가 방지된다고. 아니,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피부도 낮아지면 노화 방지되는 거 좋죠? 그래서 비타민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비타민 끊으라고 하면은 뭐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어? 환자들도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비타민 먹으니까 엄청 좋더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상은 좋아지죠. 항히사민 열심히 드셔보세요. 가려움증 없어지죠.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항히사민 제제는 항산화작용이 강하잖아요. 피부 온도를 확 낮추게 되잖아요. 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좋은데 저도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분도까지 낮추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귀 주변의 발적 균열, 귀 잘림 현상이 잘 이제 나이가 자꾸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 만성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 주변에 왜 발적이 잘 되죠?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으로 열이 쏠리니까 발적이 잘 되지 피부 온도가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균열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균열이 너무 심해지면 귀 잘릴 수도 있고요. 응? 왜 균열이 되죠? 모공이 다쳤으니까 가뭄이 오래되면은 땅이 갈라지듯이 내 피부도 어? 수분 공급이 안 될 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저 한의원에 오면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사례가 많은 거고. 자, 붉은 반점 부위를 손가락을 자극을 가하면 하얗게 변하는 흰색 피부 묘기증이 생긴다. 당연하죠. 왜 피부 묘기증이 생긴다고요?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자극을 이렇게 손을 탁 갖다 대면요.
거기에 순간적으로 온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온도가. 그래서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긁어버리면은요, 피부가 열이 더 쏠려서 피부가 벌겋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적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그래요. 하얗게 되면 흰색 피부 묘기증. 하얗게 되는 것은 그 자극받은 부위가 자극받지 않는 부위보다도 온도가 낮은 거예요. 적색 피부 묘기증은 자극받은 부위가 자극받지 않는 부위보다도 온도가 높은 거고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그 주변의 열 방출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때 쉽게 우리가 탁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아니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흰색 피부 묘기증을 유발하고 적색 피부 묘기증을 유발합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전문가님들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찾아봐도요, 논문 찾아봐도 이런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논문들도 없어요. 하지만 아토피 환자분들은 전반적으로 피부 온도가 높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짝 자극을 줘서 그 자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열이 더 방출이 되면서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흰색 피부 묘기증이 되는 거고, 왜? 라인이 가잖아, 라인이. 정확하게. 그런데 자극을 줬는데 그쪽으로 열이 막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막 방출이 될 때는 그때는 오히려 피부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빨갛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조직이 윤기가 될 때 그때 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막 글자도 쓰여지고 그러잖아요. 볼록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응력이 강해져서 볼록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응력이 강해져서. 그래서 그때는 적색 피부 묘기증이 되는 거예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그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그 전반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급성이냐 만성이냐 또 그 아이에서의 몸에서의 열 발생량에 따라서도 정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열이 쏠리는 부위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나 성인기는 거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성인에 있어서는 주로 얼굴, 목, 두피에 만성형의 피부 섭진과 홍반이 잘 나타난다. 당연히 구멍이 많은 이 얼굴 쪽에 열이 잘 쏠리거든요. 그러면 지루성과 여드름과 모낭염, 주사 피부염 이런 게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목, 두피 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섭진성이나 홍반이 잘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섭진은 광희의 의미로 우리가 이 보시면은 아토피성 피부염은 섭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섭진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치료 방법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료는 둘 다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치료 방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항사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버립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모든 염증성의 정상, 가려움증, 통증은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심본도가 내려가면 약물의 부작용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왜? 모공은 다치고 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염증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긁어서 피부 퇴선암이 갈색의 색소 침착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계속 만성화되는 거죠. 자, 가려움, 왜 긁죠? 모공이 다쳐서. 모공은 왜 다치죠? 심본도가 내려가서. 자, 모공이 장기간 다치면 피부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그때 근조, 균열, 두터워지는 퇴선이 된다. 이겁니다. 리체니피케이션. 피부가 자꾸 두터워지는 거죠. 나무도 추워지면 껍질이 더 자꾸 두터워지잖아요. 왜? 자기의 몸뚱아리를 보온하려고. 우리 피부도 보온하려고 두터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색의 색소침착.
처음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벌게지겠죠. 발적이 되지만 이제는 서서히 또 그 발적 정도가 또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때 이제 갈색 톤으로 변하고 또 검게 변하면서 색소 침착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피부가 거무잡잡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만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수부나 유두 섭진이 자주 동반된다. 맞습니다. 마찰이 많은 곳, 구멍이 있는 곳, 그런 쪽으로 열이 계속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섭진도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진이 잘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 아토피에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알레르기 검사상 먼지, 진먼지, 진드기 혹은 나무나 풀에 대한 알레르기가 흔하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 이것은 뭐 공기라든지 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코로 들어가면은 그만큼 내 세포의 기능이 또 떨어지는 거고 호흡기도 떨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무나 풀에 이 탁 닿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은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접촉이 되고 그때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요.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나 면역 과민 반응이나 그러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면역 뭐 자가 면역 반응이다,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저는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 현상을 좀 세분화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춘기나 성인기가 되면 발진은 상반신에서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은 쉽게 쏠리는 곳으로 열이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어디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자꾸 열이 쏠리는 겁니다. 자꾸 열이 상체로 쏠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열체질이라고 그래요. 왜? 또 상체에서도 땀이 나거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곳에 기화열이 생기고 그 기화열이 또 식을 때 액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소단증이 많이 생겨요. 의외로. 그래도 국소단증이라도 있으면 가림증은 줄어들지만 단증이 없는 사람은 가림증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반신에서 염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면에 매우 선명한 홍조. 왜 자꾸 안면에 홍조가 생긴다? 이런 거. 뭐 아토피성 홍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성인형은 소화기처럼 무릎과 팔꿈치의 굴척 부위에서 태산화된 반이 잘 생겨. 열이 쏠리는 곳으로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굴, 특히 눈 주변의 병변도 흔히 관찰되고 눈썹 주변 피부의 홍반 부족, 인설이 동반돼. 너무 쉽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구멍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되는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목에서도 반, 또 융합성의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염증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열이 확 쏠렸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서 열이 중첩 교차되는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홍반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열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융합이 된다 이겁니다. 염증 정상들이 합쳐진다 이렇게 돼요. 합쳐진. 근데 열이 분산되는 과정은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피부 온도가 상부나 손과 발에도 병변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구멍이 많거나 마찰이 많은 곳으로, 관절이 있는 곳으로 열이 잘 동반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한 병변은 전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홍반성의 인설, 밝으면서 허연 가루가 생기고 또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 하든 병변이 나타나는데 이를 홍피증이라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종종 아토피 환자분들이 모공성 홍색 비강진, 자, 그것을 홍피증이라 그러죠. 전신이 막 빨개 있게 됩니다. 피부가 엄청 붉어지는 거. 신은 이제 그걸 또 한편에서는 박탈성 피부염, 모공성 홍색 비강진 이제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데, 자, 어지간 열 에너지가 계속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쏠리다
쏠리긴 쏠리는데, 신분도가 내려갔을 때 모공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내 모공이, 전신의 모공이 다 닫히면서 땀도 잘 없으면서 이렇게 장기화될 때, 그럼 피부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때 홍피증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의 이 증상 하나하나도 다 아토피의 범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토피성 피부염의 형태는 너무나 광범위할 수도 있어요. 광범위할 수도 있어요. 아토피만 치료 잘해도요, 피부병 거의 90% 치료 다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이 가려움증만 치료해도요, 거의 95% 이상 치료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토피는 가려움증의 반복 질환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려움증을 또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가려움증이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죠. 그럼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고요? 모공이 다쳐서. 모공은 왜 다치죠?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는 심부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방처럼 피부온도를 확 낮춰버리면 모공은 더 다치고 심부온도 더 내려가요. 그럼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럼 절대로 치료 안 돼요. 약 먹을 때는 드라마틱하죠. 바로 가려움증 진정되고 그냥 살풋했죠. 하지만 그게 자충수를 두고 있다. 치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꼭 이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토피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의 전체적인 이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